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먹고 살기 저자 허니블링 김은지입니다. 저의 책입니다. 네, 여행으로 먹고 사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 아, 진짜 좋겠다. 넌 그래도 여행하잖아. 네, 물론 좋은 점도 많은 직업이지만 사실 단면적인 이런 면만 보고 여행 크리에이터에 도전을 하시려고 퇴사를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오늘은 여행 크리에이터의 실체. 여행을 일로 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행 크리에이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콘텐츠로 여행을 알리고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여행의 꿀팁을 드린다는 컨셉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행 크리에이터입니다. 여행 크리에이터가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행전 콘텐츠를 기획하고 여행가서 촬영하고 그리고 다녀와서 편집하고 그리고 다시 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쉬워 보이죠? 하지만 이 네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이 정말 많아요. 일단 기획 단계에선 촬영 단계에선 일단 촬영 용품만 캐리어에 한 면을 가득 찰 정도고요. 사람 없을 때 찍어야 되니까 아침 일찍 나가고 음식점에서도 인서트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 식을 때 먹는 적도 많고요.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삼각대랑 카메라를 계속 세팅해야 되고 잃어버리지 않게 유의해야 되고 노을이 뜨면 남들은 여유롭게 노을을 감상을 할 때 여행 크리에이터는 타임랩스를 찍고 있고 밤에는 야경 촬영, 이제 숙소에 왔어요. 그래서 쉬지 못해요. 백업해야 되고 외장하드도 항상 이렇게 두 개나 들고 다닙니다. 편집 단계. 여행이 진짜 편집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회사 다녀와서 하루 4시간씩? 한 최소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행. 여행 크리에이터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해외 출장이 잦다 보니까 시차 불균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면도 생기게 됐고 현재는 제가 회사를 다니지만 회사를 다니지 않았을 때는 불안정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전에 생각도 되게 많았었어요. 시차 불균형으로 인한 불면 그리고 생각이 많아져서 쌓이는 불면이 쌓이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게 돼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행 크리에이터가 다 모이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면 다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스트레스를 극복하기가 힘들어서 슬럼프가 온 적도 있는데요. 강연 때 꼭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하시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슬럼프 극복할 때 도움 많이 받았던 제품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불안하고 초조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접했던 제품인데요. 이 L-테아닌 성분이 녹차 같은 곳에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 성분인데요. 이 성분을 섭취를 했을 때 뇌의 알파파를 생성을 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이 알파파가 뇌파를 안정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정된 뇌파는 악몽을 꾸지 않게 해준대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개운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진짜 많이 완화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꿀벌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천연 유래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고 이게 또 식약청 인증 제품이니까 걱정 없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한 통에 한 달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통을 사놓고 해외 출장 갈 때마다 하나씩은 가져가는데요. 이게 사이즈도 이렇게 한 손에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딱 사이즈도 적당해서 제가 출장 갈 때마다 꼭 챙겨가는 필수템 중 하나입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되는데 저는 밤마다 이걸 먹어요. 근데 뒤척임도 전혀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개운하더라고요. 아침에 개운하니까 진짜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슬럼프 극복하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됐거든요.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저 같은 여행 크리에이터 뿐만 아니라 회사원분들, 주부분들, 학생분들 중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잘 못 드시는 분들 아니면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도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행 크리에이터는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있지만 한번 슬럼프를 극복을 해보고 나니까 여행 크리에이터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직업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정말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 이름으로 된 책을 쓰고 또 터키 신문에도 나오고 대만 뉴스에도 나오고 한국 신문, 한국 방송사까지 뭐 이렇게 나가볼 수가 있었을까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기 어려운 경험들을 넓은 세상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쉽게 찾아오더라고요. 또 제가 걱정했었던 불안정한 부분도 저만의 콘텐츠가 쌓이고 그 콘텐츠를 부지런히 알리다 보니까 수입도 일반 직장인보다 많이 얻을 수가 있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행이라는 테마는 정말 모든 테마를 다 어우를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테마로 꾸준히 콘텐츠 활동을 하셔도 수입 활동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힘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단면적인 점만 보고 여행 크리에이터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여행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여행 크리에이터의 그런 실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나는 이런 힘든 점을 듣고도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여행 크리에이터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정도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꾸준함, 두 번째는 기획력, 세 번째는 제작력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꾸준함, 저는 5년 전에 블로그를 하루에 한 번씩 작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작성하다 보니까 2년째가 됐을 때 상위 1% 블로거가 되었고 그거를 계기로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는데 발판을 삼아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거든요. 저는 꾸준함이라는 거는 그냥 80% 이상 보장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획력. 그냥 평범한 다낭 브이로그를 예로 들면 그 영상 찍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시청해주시는 분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서 그 영상을 볼까요? 요즘엔 영상도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제작력. 근데 저는 편집 같은 거나 썸네일을 만드는 거 한 번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다 저는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정말 정보가 너무 많이 잘 나와져 있어서 내가 궁금한 거, 예를 들어서 타자치는 효과음, 이거 그냥 유튜브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또 무료잖아요? 그 대신 그거를 제작해주신 분께는 무료로 그렇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셨으니까 좋아요나 구독 같은 거는 꼭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어도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행 크리에이터의 실체, 여행 크리에이터의 필수템, 그리고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행하는 직업에 대한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 계획이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댓글을 보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제가 이런 여행하는 직업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